자, 3주차 스크린 영어 시작합시다. 시작은 하긴 했는데 지우고 지금 다시 하도록 하죠. 익스프레스 2까지 갔었습니다. 첼로를 하는 줄리아드 학생의 그 음악적인 천재성에 관해서 얘기했던 컬럼이었죠. 그 전에 컬럼은 어떤 컬럼이었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수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에 관해서 너 천재성이 있다 없다? 천재성은 어떤 사람이 천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디베이트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라디오 토크쇼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제대로 볼까요? 자, work with a partner, read the words aloud and discuss the meanings. Check a dictionary if necessary라고 했어요. 1번 A. Achievement. B. Interact. C. Miss. D. Treat. E. Versus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니? 이거 어떤 뭐 발음으로 할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는 숙제했는지 물어보는 거는 보통 숙제했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 숙제를 안 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숙제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예상을 하고 물어보니까 숙제니라고 물어보면 이거 보고 할 거거든? 뭐 이거 하고 할 거거든? 뭐밥 먹고 할 거거든?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숙제를 했냐라는 질문 자체가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왜 나를 못 믿어주나? 왜 나의 일에 참견을 하나? 간섭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사실 숙제를 했냐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function, 그 용도만 있을 뿐이죠. 커피 타와라. 커피 타줄래? 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커피 좀 타주세요. 라는 부탁은 커피를 타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배나, 여러분들 직장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커피 좀 타오세요. 라고 한다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렇게 이런 거 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커피. 지금 앉아서 일하기 귀찮고 나도 커피 마시려고 그랬는데 타는 게 타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해맑다 그러죠. 네. 봐요. 커피를 타는 행위는,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행위, 그리고 숙제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잠깐의 순간,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적인 트리거가 없어야 되죠. 그냥 이건 그냥 질문일 뿐이야. 질문한 사람들의 억울할 때가 그거죠. 난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이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하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자, 커피를 타는 행위는 제가 이 직장에서 제대로 된 동료로서 직장 동료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이런 회사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도 아닌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 선생님 커피 만들 건데 만들고 싶은 선생님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뛰쳐나갑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왜 그러죠? 커피를 만드는 행위, 커피 가루를 종이컵에 넣고 따뜻한 물을 담아서 섞어보는 행위는 재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커피 마실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볼 일이 없죠.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가 할 일이 없죠. 따뜻한 물을 아이에게 정수기 따뜻한 물을 내리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설거지도 그래요. 설거지 하는데 도와줄래라고 하면 무장난화로 뛰쳐 들어갑니다. 너무 재밌어. 엄마가 못하게 하죠.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죠.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더러운 거 만지고 잘못하다 그 안에 뭐 뾰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과일칼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데 야, 망대가 설거지 좀 하지? 라고 한다면 남자랑 여자랑 관련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엠티를 갔다 뭐 이렇게 갔다 했을 때 막내가 좀 설거지 좀 하지. 요즘에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라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나 야, 씨. 실제로 선배지. 내가 사실은 나이도
동갑에다가 내가 빠른 년생이고 막이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설거지라는 행위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무시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본인에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설거지하는 행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할 만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노동이 아니에요. 커피를 타는 것도 그렇고 복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단어 A, Achievement, Interact with, Treat, Versus 이 단어를 한번 봐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설거지 하듯이 그냥 해보면 돼요. 커피 타듯이 그냥 해보면 돼요. 야, 네가 벗은 양말 있는데 그 세탁기에 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듯이 그냥 내가 벗은 양말 내가 세탁기 통에 넣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약간 이게 그냥 그 행위로서의 그냥 자체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왜 항상 나만 갖고 그러지? 라는 느낌의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겠죠. 그것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곱게 들리지 않을 관계라면 이것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보면 뭐해? 내가 영어 전공할 거야? Achievement 알면 내가 뭐 인생에 뭐가 풀리는 게 있나? 야, 미스, 이거 미스, 이 발음 해야 되고? 아, 이거 사전 찾아보기 귀찮은데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돼? 이런 대화가 오가가는 상대라면 힘들어요. 그런 상대와는 대화가 하기가 힘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요? 그래서 본인 자신과의 그 다이얼로그, 대화가 머릿속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결과로 보면 됩니다. 본인 방 깨끗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잘 챙겨 먹나요? 저녁에 잘 때, 핸드폰으로 보다가 쓰러지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잘 자리를 잘 꾸며주고, 잘잘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는지를 좀 보면 좀알수 있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 월코이트 파트너는 본인이 자신이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Achievement interact with trait versus 자, 해서 넘어갔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뜻을 물어보긴 했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이어보도록 합시다. How do we become who we are? Where do intelligence? 다시 읽어볼게요. How do we become who we are? Where do intelligence and talent come from? Scientists have been fascinated by this question ever. 자,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과의 그 다이얼로그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집중해주지 않죠.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거나 난 너랑 말하기 싫어라고 한다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나한테 threatening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죠? 여기부터 있었구나. 왜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행위, 읽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행위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큰 대역죄인이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앉아있는데 나랑 밥 먹으면서 나랑 얘기 안 하고 그죠? 나랑 얘기 안 하고 내가 앞에 있던
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게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나 지금 빨리 이거 사야 될 게 있어서 내가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핸드폰을 잠깐 한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한 게 받아들여? 라고 하죠. 이 형용사가 잘못됐죠.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거예요. 이건 예민하고 안 예민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logically 생각한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가 아니라 나는 앉아있고 너는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나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근데 나랑 말하면서 놀으면서 말하면서 밥 먹어라고 하기에는 내가 5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우라같이 밀어서 너와 싸움이 됐어. 뭐 본인도 잘한 건 없죠.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참는 거는 해결한 게 아니죠. 눌러놓고 있는 거니까 화를. 건네면 터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한 세 주 정도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몰라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죠. 그러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노트북이 너무 더러워서 닦았는데 더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열심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지금 내 대화가, 머릿속의 대화가 이어가는지를 좀 잘 보시고 How do you become who you are? Where do intelligence and talent come from? Scientists have been fascinated by these questions ever since Francis Galton proposed the idea of nature versus nurture. 150 years ago, his idea was that people's achievements could be explained either by their genes, known as big G, or their environment, known as big E, capital E. However, scientists today say that nature and nurture are not opposing forces. In fact, they say that the idea of nature or nurture is a myth. After all characteristics are determined when we are born. For example, we can develop a particular trait, such as confidence or optimism. We can learn to have resilience, that is the ability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The abilities we inherit at birth can grow and develop as we interact with other people in our environment. 라고 했어요. 자,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육아, nurture, caring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사이언티스트는 그게 아니라 After all characteristics are not determined when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성격을 다 갖고 태어나진 않죠. 그 이후에 develop 되는 것들이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we can develop a particular trait as such confidence or optimism.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서 develop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We can learn to have resilience, that is ability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저항,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견디는, 극복할 수 있는 거를 힘을 얘기하죠. The abilities we inherit at birth can grow and develop as we interact with other people in our environment. 자, 꼭 뭐 갖고 태어나냐 아니면 태어나서 얻는 거냐라고 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develop 될지가 그 이후에 결정이 된다라는 빠른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은 엄마 아빠 유전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나의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죠? 똑같이 키웠나요? 어떻게 사람을 똑같이 키웁니까? 쌍둥이라도 똑같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밥 먹이고 똑같이 재웠으면 됐죠 라고 하는데 똑같은 밥을 안 먹어.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 하는 얘는, 하지만 얘는 좀 더 먹는 애야. 얘는 입맛이 더 까다로워. 쟤는 잠을 금방 깨는 아이야. 얘는 잠을 뭐 옆에서 청소기가 돌아가도 잘 자. 쌍둥이인데요? 그래, 쌍둥이인데도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 뭐죠? 유전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고 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사무실 책상을 닦아봤는데 새까맣게 뭐가 묻어서 나오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잠깐 해놨는데도 사무실에 있는 까만 의자들이 다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정말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긴 하지만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벗으라고 한 적은 없죠.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벗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상한 뭐 타는 냄새도 나고요. 학교에서 무슨 공사가 있는 건지 밖에서 고무 타는 냄새도 나고 그러네요. 알 수가 없네. 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이 물티슈는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포텐셜,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모두 다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다면 자기가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뭐의 능력이 있고 뭐의 능력이 없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라고 단정을 지을 거라면. 그죠? 근데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단정을 짓기 전에 무엇인가를 끝까지 자기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를 끝까지 자기를 푸시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된다고? 라는 것까지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많을 수 있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바닥은 생각도 하지 못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걸 케어를 하면 이 능력이 더 발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케어를 안 해도 케어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사실 되죠. 내가 옳다 여러분이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Express opinion, practice, comprehension 봅시다. 들어볼까요? What is genius? Genius is an amorphous term, to be sure, and I actually try to stay away from it in the book. What I talk about in the book mostly is this idea of high achievement, so people becoming great at stuff, becoming really, really good at stuff. I don't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a dividing line to try to figure out when you've crossed over into genius. The point is... gathering the resources, doing the best you can, pursuing whatever it is you love to do with an intensity and a resilience and a passion and just going as far as you can possibly go. What's the new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nurture? That is, between the genes we're born with and what we learn from the environment. We've been living with this myth for about 100-150 years, going back to the time of Darwin, although I'm not blaming Darwin for this. So the idea is that we think that it's nature versus nurture, that there's genes that have all this information that kind of want to push us in a certain direction, and then there's the environment, which is nurture,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and kind of an opposing force and... And it's kind of either or, and there's all these studies that are constantly trying to figure out, well, how much is nature, and then add on to the nurture, you know, is it 60% nature and 40% nurture, depending on what trait you're talking about. Well, it turns out that genes don't work that way. Genes don't get you part of the way there, you know, to the point you're born or the point shortly after that or before that. Genes are always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So the new way to think about this is that it's not nature plus nurture or nature versus nurture. If anything, it's nature interacting with nurture, if you have to use those words. So one of the phrases that scientists are using now is G times E, that is genetics times environment, as opposed to G plus E. They call it an additive model, the additive model as well. You have so much inborn intelligence and then plus what you get in the environment. That would be, you know, nature plus nurture. The new model is you can't separate them. You just absolutely cannot separate the effects of genes from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So all we can do, of course, is to identify the resources that we have in our environments and maximize them as best we can. 뭐라 그랬죠? Nurture versus birth라고 했나요? Gene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그냥 계산적으로 내가 태어난 거는 이만큼 긍정적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피드백이 나가 내가 자라면서 30%는 여기서 할머니는 20%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더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성향 플러스 내가 이런 성향으로 키워졌어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 멀티플라이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1번 Schenck says that genius is an amorphous term meaning that it's difficult to define. Instead he mentioned various things that people do achieve to achieve success, choose three things he mentioned. 천재라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게 정의 내기가 되게 어려운다는데요. 라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Doing your best, doing what you love to do, having intensity and resilience. Resilience라는 말 들었었죠. 자, Schenck discuss nature and nurture, choose the theory he believes is correct. 라고 했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그랬죠? 곱하기가 어디 있어요? Nature times nurture. Times는 곱하기란 뜻이죠. Multiply. Now, this means that you cannot separate nature from nurture. How our genes interact with our environment determines our abilities. 우리가 어떤 기분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형태도 많이 변한다고 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방치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네가 정리가 된다고.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혼란스러웠을 때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때고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었을 때예요.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듣기 싫어. 뭐 어쨌든 뭐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그 또래는 엄마 말을 듣기 싫었을 때예요. 왜냐면 엄마 말을 듣는 게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기분이 되고 나의 자존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가 싫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방 잡고 잘 치워라, 정리 잘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이나 이런 곳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정돈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정돈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전에 책상 정리들 하잖아요. 그거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정돈하면서 이제 머릿속을 정돈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3번 봅시다. What does Schenck say about education? Choose the correct answer. It complements innate abilities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국립 그 교육, 공적인 교육에 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미국식으로는 한국식 보수 진보랑은 좀 달라요. 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컴프레션까지 했었나요? 프로넌시에이션은 여러분들 할 일이 없고요. 하지만 봅시다.
achievement, intellect, myth, trait versus 무슨 뜻인가 볼까요?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great achievement in the field of genetics. 자, 그랬어요. 자, 시간을 잠깐 봅시다. 25분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레슨 2에서 봅시다.